안녕하세요. 블록투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군함은 보급을 위해 고정되어 있는 기지와는 달리 장기간 항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속성이 보장된 재보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선박을 통해 공급하거나 상공에서 떨어뜨리는 방식의 보급을 준비하기 위해 배치되기 몇 달 전에 치밀한 계획과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잠수함은 장시간 해저에 머물 수 있습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은 식량 공급이나 선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을 때만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잠수함의 비좁은 공간은 저장 공간의 여유가 많지 않으므로 9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물자만 운반하다 외해에서 보급을 위해 다시 떠올라야 합니다. 잠수함 내부의 제한된 공간 때문에 모든 물품은 포장을 없애고 최소한의 부피로 컨테이너에 옮겨집니다. 보급품이 팔레트에 고정되어 C-17 바닥에 고정되어 상봉 지점에서 공중 투하를 위해 대기 중입니다. 보급품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글로브 마스터 후미의 경사로 대신 측면 문을 통해 방출됩니다. 고정 라인에 연결되어 낙하산을 통해 보급품의 하강 속도를 늦추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17의 합동 정밀 공수 체계는 수송 전용기인 글로브 마스터의 고도, 풍향 및 속도를 고려하여 조종사가 공중 투하 지점을 계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보급 화물은 해상에 있는 목표 착륙 구역에 정확하게 착륙할 수 있습니다. 선원들은 공중 투하된 보급품을 회수하기 위해 접근 수백 피트 전부터 바빠집니다. 오늘날 미 해군은 잠수함의 보급품을 보내기 위해 C-17과 같은 수송기나 헬리콥터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외해에서 잠수함 보급을 위한 무인기 기술을 시험해 왔습니다. 소형 쿼드 로터 드론은 전장에 소품이나 장비를 성공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이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무거운 유효 탑재량을 운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함의 효과적인 보급은 항해 중 보급 지휘관의 사전 계획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배의 항해 일정이 확정되면 보급 계획이 시작됩니다. 전술사령관은 기상 상태를 고려하여 나란히 항해하는 선박들의 잠정적인 속도와 이동 경로에 대한 일련의 지시를 내립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대전 연결 보급 방식, 즉 콘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급은 운항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탄약 및 기타 보급품과 함께 연료와 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보급 작전은 공급선이 12에서 18노트의 일정한 항로와 속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시작하며 서로 나란히 위치하여 평행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명령은 보급선에서 지시합니다. 총 방식 또는 공압 방식 투척기가 공급선에서 발사되어 메신저 라인을 선박끼리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메신저 라인은 전화선, 보급 전달 케이블, 기타 다른 장비들을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작전은 두 척 혹은 그 이상의 선박 모두 장시간 동일한 속도와 항로를 유지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물의 압력 변화는 흡착을 유발하여 두 선박 간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급을 받는 선박이 두 척 이상일 경우에는 그 위험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선원들은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신중하게 선발되고 훈련되었습니다. 군함에 보급하는 또 다른 일반적인 방식은 수직 보급, 즉 벌탭이 있습니다. 공급선은 여러 대의 헬리콥터를 활용하여 수치 선박으로 보급 화물을 전달합니다. 비행갑판 선원이 수치 선박의 적재물 배치를 지시합니다. 보급품은 천천히 비행갑판에 내려지고 갑판 위 선원에 의해 수동으로 해제되거나 헬리콥터의 특수장치를 통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이 수직 보급 방식의 장점은 두 선박 사이가 서로 떨어져 있어 충돌의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셨다시피 군함은 항해 중 보급이 이루어지는데 크루즈선은 어떨까요? 이 크루즈선도 바다 한가운데서 보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크루즈선이 항구에 정박할 때 보급을 위한 시간이 일반적으로 몇 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보급품을 실을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군함과는 달리 민간 선박의 물자는 주로 음식과 음료, 편의시설, 접대, 수산물, 그리고 승객용 짐입니다. 매일 선내에서 이루어지는 소비 정보를 소프트웨어에 입력하여 보급량을 미리 설정하고 소비를 조절합니다. 이는 선원들에게 향후 필요한 모든 보급량과 다음 항구까지 가동하기에 충분한 양을 알려줍니다. 재보급은 승객들이 짐을 내리는 반환 항구에서 이루어집니다. 지역 담당 업체들은 고기, 호텔 식품, 수산물 같은 냉동 단백질 식품을 공급하는데 이 모든 물품은 건조물, 호텔 식품, 수산물 등 세 가지 범주로 포장되어 컨테이너에 냉장 상태로 보관됩니다. 이 거대한 군용 혹은 민간 선박들의 지속적인 보급을 위한 더욱 효율적인 과정을 개발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험 요소는 여전히 일부 지역에 남아있지만 거부할 수 없는 기술의 발전이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새로운 컨텐츠가 나올 때마다 보실 수 있도록 저희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